네, 안녕하세요. 영어과 노영은입니다. 제게 오늘은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 될것 같은데요. 네, 어쨌건 열심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의 응용어법이고요. 대상은 고의 2등급 이상의 학생들 두고 한번 설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실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이번 고2,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이 대략적으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hunter gatherers가 나와요. 그 수렵 채집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그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 된다라는 뭐 그런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여기 한번 1번 이쪽 밑줄 그어져 있는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Gathering food only accounts for. 자, 음식을 그 모으는 사람들, 수집하는 사람들은 작은 비율의 그 시간을 차지한대요. 제가 그래놓고 이제 짝대기가 나왔잖아요. 이 짝대기는 이앞 문장을 보충하기 위해 나오는 건데, 그것이 far less than. 자, 뭐보다 훨씬 덜하냐면 required to produce the same quantity of food. 자, 여기 보시면 we are farming이 있어요. 농업을 통해서 음식의 양을 같은 양의 음식을 생산하는데 요구받는 것보다 훨씬 덜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인 건데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1번에 그 require to가 나왔는데 우리가 보통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요구하다라는 이 require 몇 형식으로 쓰이죠? 김정 선생님? 네, 5형식으로 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항상 require 다음에 사람을 가리키는 이런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목적어 같은 케이스는 이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Hunter Gatherer 그룹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목적어가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 있기 때문에 require 다음에 바로 to 부정사를 쓰는 게잘 쓰였는지 한번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두 번째 질문을 좀 보시면, 이제 우리 여기서부터 문장을 좀잘 읽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직장에서는 너는 뭘 허용하냐면요. Complaining co-work, 그러니까 어떤 동료를 얘기하죠? 이 선생님? 그 불평, 불만을 하는 동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 동료들이 keep stealing your energy, 너의 에너지를 계속 훔치게끔 허용을 한대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hating your job. 그 불평, 불만하는 그 직장인 그 동료들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우리 에너지가 굉장히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직장을 싫어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자, 그래놓고 콤마 다음에 only feeling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자, 여기 바로, 여기 한 문제를 띵겼네요. 자, 집에서는 너는 항상 그 가족 멤버들한테 yes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어떤 가족 멤버냐면, 여기 후부터 이제 가로 열고,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 돼요. 어떤 멤버냐면, 너에게 힘듦, 그러니까 너에게 힘든 시간을 주는 그 가족한테 항상 yes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avoid their emotional rejection. 감정적으로 그런 거부당한다는 걸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yes라고 이제 항상 얘기를 한대요. 자, 그런데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그질 좋은 그런 시간의 부족에 의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건 그러나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결과가 있잖아요. 그 표현 중에 그 only 투부정사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ing가 쓰였기 때문에 이 표현이 잘 쓰였는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C번에 나온 질문 같은 케이스는 대략적인 설명이 뭐냐면, 그 보통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운전을 하는 보통 사람들이 항상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노멀,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사회적 행동과는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뭐 그런 내용인데요. 이걸 보시면 이 사람들을 누구랑 비교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게 돼요. 보통 이제 우리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제가 가는 길에 다른 차가 앞에 딱 끼어들게 되면 우리 그 공간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는 거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준호 선생님? 화가 나지 않으세요? 저는 이제 약간 많이 화가 나는데요. 그 똑같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탈때 다른 사람이 이제 제가 타려는 엘리베이터에 먼저 어떤 사람이 이제 앞에 치고 들어가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진 선생님? 욕하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이제 사람들이 타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비켜서 주고 이제 먼저 타게 한 다음에 제가 이제 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3번에 이제 밑줄이 거져 있는데 여러분, 요 as가 여기서 어떤 기능으로 쓰였는지 혹시 뒤에 보니까 reward라는 동사의 속성이 좀 보이긴 해서 어쨌건 접속사를 좀 두고 나서 접속사를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제 접속사이려면 항상 뒤에 주어 동사가 갖춰야 되는데 지금 주어가 없잖아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주어가 같으면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갖다가 분사를 바꿔가지고 이제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한번 분사 구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이고요. 4번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그 예시가 나와 있어요. 같은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때는 이제 양보를 한다 뭐 그런 내용이 정의가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뭐랑 다르냐면 운전할 때 그 운전자 when another driver comes in front of him, 또 다른 운전자가 너의 앞에 오게 될 때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뭐는 다르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그 최영 선생님 뭐뭐는 다르다. 혹시 표현이 뭘까요? 흔히 알고 있는 표현은 뭐죠? Be different from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from이 안 쓰여 있고 뭐가 쓰여 있죠? than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be different 다음에 than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같은 케이스는 그 같은 양의 음식을 생산하는데 요구되는 것보다 훨씬 덜하다라는 표현으로서 여기 같은 케이스는 would require to가 나왔어요. 지금 would require 추가 나왔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요구하다가 요구되는 거고 또 require 다음에 지금 목적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수동의 뉘앙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같은 케이스는 require 추가 아니라 be required to라고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 같은 케이스는 아까 설명 다 했다시피요. 여기서는 그러나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는 뉘앙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only 다음에 feeling이 나와 있기 때문에 only feeling이 아니라 only to 부정사, 우리 부사정법의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only to 부정사에서 feeling을 to feel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같은 케이스는 지금 같은 케이스는 지금 as라는 표현 뒤에 지금 regards가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as 같은 케이스 뒤에 지금 주어가 안 보이죠? 주어가 안 보이기 때문에 as 다음에 주어가 생략되고 그 동사가 능동일 때는 ing, 수동일 때는 ed를 쓰니 그 분사 구문을 이용해서 as regards라는 표현을 regarding으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4번 같은 케이스는 이것은 발생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표현으로서 우리가 보통 흔히 알고 있는 be different than이 있어요. 그 from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선생님, 그 be different from 대신에 than을 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은 be different from, 우리가 흔히는 from을 알고 있는데 than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be different than은 맞는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부터 보시면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흔히 혼동할 수 있는 게 require 나오면 보통 아이들이 이제 뭐 동명사를 취한다 아니면 오형식으로서 require 목적을 to 부정사를 취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이때 to 부정사가 오형식의 그 to가 아니라 뭐뭐하기 위해서 같은 양의 음식을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그래서 부사조용법으로 쓰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require이라는 동사 뒤에 어찌됐건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ould require를 be required로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은 이제 항상 고2까지, 고1 이제 고1 넘어가면서 고2 초반까지는 우리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뭐 후나 위치나 대시나 왓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제 고2 고3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사 관계 대명사 파트까지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다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놓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덴도 또한 관계 대명사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 주면서 이 표현을 설명해 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3번 같은 케이스는 여러분 그 as regards가 나왔어요. as regards가
그 흔히 우리가 많이 보던 그 뭐뭐에 관하여라는 as to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as regards가 뭐 접속사, 뭐 regard 동사 이런 개념이 아니라 as regards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로서 as to와 같은 뭐뭐에 관하여라는 표현으로 쓰인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